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광명시민체육관에 왔는데요. 아, 여기는 진짜 언제 와도 이 드넓은 대리석 바닥이 너무 좋아. 아,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제가 저번에 그 광명시민체육관에서 한번 보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컨텐츠를 보고 아마 여기 로컬 분이신 것 같아요. 여기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 뒤에 레일과 벤치가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이게 있는지 한번 보러 왔어요. 아, 잠깐만. 저기 있긴 있어. 저기 있긴 있는데, 아, 예전에 봤던 그 기물이었던 것 같아. 저기 보이죠, 저기. 근데 레일, 아, 레일이 이거구나. 이 엄청 두꺼운 거. 랑, 저기 벤치가 있네요. 이걸 한번 꺼내서, 아, 혼자 꺼낼 수밖에 없네. 일단 꺼내서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 흑영구역 쪽에 있네. 두껍고 엄청 긴 레일. 아, 그래도 레일 하나랑 벤치, 이제 펌팍스로 탈 수 있는 벤치 하나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엄청 대박인데요? 지금 여기 스팟에서 이 기물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드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함을 느끼고 암묵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 타시는 분들한테 해가 안 되게끔 타고 제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관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뭐 트러블 없이 잘 운영하면 이곳에서도 꾸준히 이제 보드 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벤치까지 꺼내서 타고 정리하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좀 레일만 좀 타보는 걸로. 이거 레일 높이는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야. 한 스케이트보드 정 가운데 정도? 보는 좀 높이여가지고 파크에서 타는 펌박스 높이 정도 된다고 해야 하나?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편이라 초보자들이 도전하기엔 쉽지 않고 또 알리가 어느 정도 타는 분들이 좀 연습하기 좋은 높이가. 그리고 일단 길어서 엄청 마음에 드는. 많이 안 탔나봐. 엄청 거칠어. 이 그라인드가 거의 하나도 안 돼. 그러니까 왁스도 칠은 많이 그동안 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도 면은 슬라이드가 잘 되네. 길이가 길어서 중간에 여기 이어 붙였는데 아, 친 건 아니고 이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반차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오차가 살짝 있어서 그라인드 같은 거 할 때는 여기가 살짝 덜컹거려. 이렇게 왁스같이 잘 미끄러지는 거를 좀 칠하고 보드를 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올라가는 건 뭔가 덜컹거린다. 뭐 잘 타면 뭐 이런 거 안 따지지.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보드 탄 보람이 있네. 알리가 자세가 좀 괜찮지 않아요?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바로 보드 슬라이드. 오. 아니, 타긴 탔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. 아, 진짜 백사이드는 전체적으로 다 미완성. 백리, 백사이드 디제스터. 그냥 그라운드 플립 같은 거는 백사이드가 그래도 괜찮은데 아, 이거 느낌이 제대로 오지 않은 것 같아. 일단 타긴 탔는데 아, 이것도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네. 레일이 좀 두껍잖아요. 이 두꺼운 레일만의 또 장점이 있어. 두꺼운 레일에 보드 슬라이드 할 때 이 접지 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거든요. 더 좁은 레일에 비해서 처음에는 뭐 레지에다가 거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넓은 레일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연습하면 올라섰을 때 이 달그닥거리는 게 바로 느껴져서 밸런스만 잘 잡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꺼운 레일은 거기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펌박스처럼 헤비티 그라인드를 한다거나 이제 펌박스 트릭 같은 거 할 때도 이 두꺼운 레일이
뭔가 좀 얇은 레일보다는 좀 안정적이다. 단점이라고 꼽자면 우리가 이제 레일이 이제 파크만 있는 곳에서 타는 거면 문제는 없는데, 다양한 곳에서 탈 때는 이 얇은 레일이 보통 많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. 올라섰을 때 이 발목으로 이제 텐션감을 조절해 가면서 이 밸런스를 또 잡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데, 이 넓은 거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얇거나 원형 레일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될 수도 있어. 저는 이런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보드 타기에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광명이 또 이런 레일이 있어서 일단 좋네. 무게감도 있어, 두꺼운 레일일수록. 얘는 좀 그 중간에 접지하는 것 때문에 좀 흔들리긴 하는데, 그래도 박스 트릭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발이 빠졌는데? 빠진 게 아니고 휠이 올라왔구나. 할 때마다 여기가 계속 벌어져 이렇게. 그래서 다시 하 이거 맞춰주고 다시 시도해야 돼. 자, 어쨌건 이렇게 넓은 대리석, 넓은 장소에 장애물만 있어도 엄청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. 레일이긴 하지만 뭐 장애물 관리로 넘는 거 연습한다든지 아니면은 보드 슬라이드. 근데 여기는 또 벤치까지 있으니까 또 다음에 와서 벤치 트릭도 같이 연습하고, 그 다음에 레일과 벤치를 연계해서 같이 보드 타면은 더 재밌고 또 다양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제비기가 좀 자연스럽게 탄 것 같죠?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제비기를 알려드릴게요. 제비기를 잘 하면은 랜딩 확률이 높아져요. 네, 괜찮습니다. 자, 오늘은 또다시 또 광명 시민체육관에 와서 레일과 이제 벤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또 보드 타봤는데, 아, 여긴 정말 좋은 것 같아. 혼자 탔지만 외롭지 않아. 오늘 레일과 함께 정말 열심히 탔어. 아,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안 찍었네. 여기다가 내가 방치하고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. 이제 다시 레일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죠? 제자리에 뒀고, 여기 안에 보니까 저 벤치가 더 낮아, 레일보다. 저거는 다음번에 왔을 때 타보면 될 것 같아요. 스케이트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암묵적인 그런 매너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이 스팟들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서로서로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제가 기물이 더 생기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, 아니야 말을 다시 해야 돼.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유지되고 꾸준히 보드 탈 수 있게끔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하이파이.